할 게 많습니다. 빨리빨리 좀 움직여 주세요. 횃불을 하나 만들게요, 저는. 횃불은 이렇게 건축물이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. 나도 정신이 없네. 미안합니다. 횃불을 나무대기가 좀 필요하겠네. 횃불 천 조각이 필요한데? 천이 있었나? 나한테? 아, 천이 없구나, 지금. 아, 또 천 구해야 되는데, 이거. 천 있는 인원 있나요? 천. 횃불을 만들려면 천이 필요합니다. 아, 이거 큰일 났네. 미선님 천 있어요? 어 뭐야, 식인종이잖아. 아 밤됐다 좆됐다. 아씨. 일단은 너무 어두우니까 의미 없는데 지금. 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굽니까? 네, 조심해요. 이거 지금 밤이라서 식인종 나와서 그냥 죽거든요. 영문도 모른 채. 아, 저 지금 막 들어온 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본인 닉네임 좀 호명해 주세요. 제드입니다. 제드. 아, 제드님 반갑습니다. 지금 무슨 산 위에 계시는데 빨리 내려오시고. 네. 저희 지금 그 세이프하우스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. 오바. 자, 다른 팀원분들 지금 전부 다 와주세요. 예,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. 가장 예, 늦게 지금... 온 사람. 어 뭐야, 말이 안 되는데? 뭐 배터리 다 된 거야? 뭐야? 아이템 인벤토리도 안 열어져. 버그인가? 어? 한영 이슈도 아닌데? 뭐지? 잘 됩니다. 아 잠깐에 오류였나봐. 아, 버그였나 버그. 아 이거 지금 모닥불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들 일단 모닥불 앞으로 좀 모여주세요. 생존을 위해서 가장 늦은 인원은 그 없애겠습니다. 고기로 만들던가. 자 빠딱빠딱 좀 모여주세요. 개인 행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내보내겠습니다. T, J, O 빨리 와주세요. 네, 한번 죽어가지고 좀 멀리도 부활해가지고. 네 가고 있습니다. 한번 죽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 쳐 죽는 거는 여러분들 사정이 제 사정이 아닙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쳐 죽거나 개인 행동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예 저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. 예 앉아주세요. 앉아주세요. 저녁 점호 시간입니다. 전부 다 앉으라고 얘기했습니다. 예. 미선이님은 저기 그 제외하겠습니다. 일단 이 상황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. 자, 왜 때리시죠? 어떤 새끼예요? 이분이 가만히 있는데 때리시는데. 이분이라 그럼 내가 말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?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고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?
쏙쏙 다운받았는데 자리 다 찾나? 검색해서 들어오면 돼. 지금 여기 일어난 사람이 맞은 사람이고요.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때리셨거든요. 아, 지금 말씀하시면 제드님입니까? 네네, 맞습니다. 제드님이 이제 방금 오셨는데 이렇게 자꾸 그 고자질이나 해야 되고 저희 팀원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분란을 일삼으신지 모르겠네. 그 한 대 맞았으면 아가리 닥치고 계셔야죠. 예? 아, 지금 뭐 기여도가 뭐가 있습니까? 아, 그럼 여기 싸워도 됩니까? 싸우면 안 되죠. 오늘 밤 일용할 양식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. 잠시만요. 지금 제드님이랑 랄프님이랑 두 분이서 지금 약간 지금 랄프님한테 맞았다는 거죠, 제드님? 네네, 맞습니다. 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. 근데 제드님은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까? 뭐 랄프라는 이름을 왜 랄프를 못 읽습니까? 영어를 좀 못하시네. 그... 랄프님. 네. 제드님. 네. 자, 배틀로얄 시작. 좋습니다. 제드님 지셨기 때문에 저희 서버에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저희 서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아, 누가 폭 갔다 이거. 누가 소리. 지금 다 같이 죽은 것 같거든요? 이거 아마 식인종 뜬 것 같아요. 뭐 던지는 식인종이요. 슬슬 열받는데?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, 여러분. 미안합니다. 진짜 지금 화가 좀 많이 나가지고. 잠시만, 잠깐만요. 아, 이거 식인종이라는데요? 저 지금 잡혀왔어요, 지금. 응? 저 안 움직여져요, 지금 잡혀가지고. 뭐야, 이거? 묶여있나봐요. 나 좀 풀어줘. 야, 나도 묶였어. 그러니까 식인종이 폭 던진 거예요, 이거. 식인종이 폭탄을 쓸 줄 알아? 앞에 있는 칼 먹으면 돼, 칼. 앞에 있는 칼 먹으면 풀어줘요. 야, 여기 식인종 너무 많다. 이거 도망가자. 그 알아서 다들 도망 오세요. 아, 큰일 났다 이거. 아, 렉거린다 이거. 빨리 튀어야 돼요. 빨리 튀어야 돼. 뭐 던지네, 희인종이. 지금 제 목소리 다들 들립니까? 예, 잘 들립니다. 아, 큰일 났네 이거. 아씨.
아, 나 지금 팩도 없고, 아, 기본 장비가 지금 없는데.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가방을 먹고 도망을 왔어야 되나 봐요. 네, 거기 살아난 데서 바로 옆에서 가방. 아, 좀 같이 좀 가주세요. 다 죄송한데 가방 좀 먹고 올게. 다들 칼 드세요. 도끼나. 저기 느낌표로 가면 돼요. 무전기 켤 때만 안 헷걸리네. 네. 어, 식인 정도 죽었어요. 바로 앞에 덮쳐가지고. 와, 폭탄을 던지네. 어, 식인종인가? 원숭이야, 뭐야? 개새끼야. 죽을래? 씨바라. 씨바라. 어우, 어두워서 뭐가 보이질 않아. 아이, 도망오느라 제 가방을 못 들고. 아이고, 저 새끼. 랄프님. 예, 식인종 세 마리 있습니다. 아, 이게 음악을 꺼야 돼요. 음악을 키니까 식인종들이 몰려오네요. 아! 또 죽었어. 아, 씨발. 아니, 음악을 꺼야지. 그럼 뭐합니까? 어떤 새끼가 음악 눌렀어. 라디오. 어, 씨발. 아, 씨발. 아, 환장하겠다. 여기 다들 와가지고 식인종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. 내가 지금 탈출을 못하겠어. 잡고 놔주고 지랄병을 하네. 라디오 좀 꺼요. 노래 틀지 마. 식인종 좀 잡아봐. 식인종 좀. 아, 이거 쉽지 않네. 몇 번째 묶이고 있어. 식인종 좀 와서 잡아줘. 아니, 나 혼자 여기 있네. 내 가방. 식인종 좀 잡아줘. 미선씨, 식인종 좀 잡아줘. 지금 다들 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쨌건 잡히면은 여기 쓰는 건. 저 제이님 조심해. 제이님 뭐해. 도끼 꺼내고 잡아야지. 전투력이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해.
라디오 포기해야 될 것 같아. 길게 눌러야 뽀개집니다. 지금 해 뜰 때까지는 좀 일단 여기서 일단 버티는 걸로 합시다. 그리고 뭐야? 주변에 좀 정리하고 여기 지금 식인종 주둔지 같거든요. 개방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. 뭔 소리야 이거? 예 네, 좋아요. 저기 그 횃불을 만들려면은 천이랑 그 나무 막대가 필요한데 나무 막대기로 일단 좀 뭐 불 어떻게 붙이는지 혹시 아시나요? 불이 안 붙네. 아마 라이터로 안 붙나요? 잠시만요.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. L 키. L. 자, 불 붙였습니다. 그 천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다들 이렇게 횃불 만들어가지고 일단 좀 들고 계세요. 야, 이거 뭐야? EMP 공격 누구야? 어떤 새끼야? 마이크 꺼 빨리. 누구야? 강퇴할게요. 어떤 새끼야 이거? A 아니면 O로 시작한 사람 같아. 지금 A. 아 뭐야? 예, 네 보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다들 좀 횃불 좀 만들어 주시고. 예. 아침 될 때까지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먹을 거 식량 좀 있으신지. 굽자고요 이거를? 우리가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? 일단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저 식인자 이 팔자리를 좀 잘라갖고 좀 구워주세요. 예. 김이상궁은 랄프씨가 해주시고 벌써 드신다고? 생으로 드신다고? 육회 드세요? 아니 이게 뭐지? 아니 육회를 먹은 건 좀 아니지 않나? 다들 저 도끼로 빨리 저 식인종 패가지고 저 고기 좀 구우라니까? 예 네, 고기 좀 구워요 고기 좀. 뭉튀기 드시지 말고 아니 자꾸 저 생고기 먹었다가 당신 큰일 나면 어떡하려 그래. 고기 구워 먹어야지. 아니 저기요 윤쌤님 그 도끼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뛰어가 쫓아가지마. 그 도끼로 그 다리를 자를 땐 잘 보세요. 여기 좀 비춰. 오야! 아, 또 식인종 또 왔다. 개새끼. 아. 나 이렇게 줬네. 오케이. 땡큐. 자, 보세요. 얘를 들고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다가 눕혀. 그리고 도끼를 길게 클릭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이게 잘 썰려요. 이렇게. 나오세요. 이렇게 잘게 다지란 말이야. 이렇게 다리 하나 뜯어졌으니까 갖다 구워요 윤세님. 아 지랄을 한다 윤쌤 진짜 점마. 에휴. 아니 고기 구우라 그랬더니 뭐 지 다리에다 불 붙이고 앉았어. 뭐 임페르노 스킬 쓰나 이 병신 이거. 답답하네 이거. 아 고기 구워요 고기. 머리발이 졸라 까네. 아이 정말
자, 고기 굽시다. 다들 모여주세요. 아유, 식인종 미선님 조심. 고기를 구우려면은 저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. 그 일단은 자 일단은 지금 저녁이 와버려갖고 우리가 지금 너무 늦었어요.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. 그 저희 그 기지로 다시 돌아갈게요. 다들 팀원분들 예 그 식인종 대가리 내려놓으세요. 예 자 올라갑시다. 랄프씨 저기 그만 보시고 책 뭐 하세요? 아니 그건 하지 마시고요. 무섭게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. 예. 자, 다들 그 자리 그 각자 저 위치로 다시 가겠습니다. 저희 그 집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볼게요. 오키도키님. 예. 그 자리가 맞나요? 아니요. 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. 아 그럼 오키도키님 따라갈게요. 예. 자, 따라오세요.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. 트롤님 빨리 와주세요. 강퇴하기 전에. 가면서 나무 막대기나 돌멩이 같은 거 좀 챙겨주시고요. 여기 맹물 한 입. 식인종. 식인종 지금 짓는 건 지금 있는 거 의미 없어. 저녁 때야 애들이 오니까 우리 빨리 집부터 지어놓자고. 아니 물 좀 드시고 가세요. 물 좀. 아 물 먹을 수 있어요? 예, 여기 맹물 먹을 수 있습니다. 뭐야? 나한테 맞았는데? 누가 뭔 짓 했나 지금 나한테?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거야? 저는 먼저 앞으로 쭉 가고 있겠다. 그 물 바닥이 들어오면 바닥에 이가 뜹니다. 이. 이 뜨면서 이 누르세요. 아, 저기 지금 식인종 쫓아온다. 아, 나 네. 진짜 미치겠다. 물 받아보시고 이 누르시면 됩니다. 지켜 드릴게요. 예. 네. 물 좀 가득 먹고 갈게요. 사슴 잡아. 사슴 그쪽으로 간다. 사슴 간다. 다시 도망갔네. 그 저희 그 베이스 캠프가 위치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? 멀어요? 한 1분만 걸어가면 됩니다. 좋습니다. 다시 그 자리로 가볼게요. 지금 지형이 좀 가파르니까 다들 조심히 좀 올라와 주세요. 비가 오네. 아. 아, 도착했습니다. 이제 뭐 팀원분들에게 그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뭐 죄송합니다. 저 여러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. 예. 미안하고요. 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. 예. 의심해서 미안하고 다시 다같이 합심해서 오늘 저희 베이스 캠프를 좀 제대로 지어봅시다. 가면서 나무떼기랑 그 이런 것도 좀 챙겨주세요. 돌이랑 그리고 식량 있는 분들 그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베이스 캠프로 다들 와주세요. 이거 바로 구울 수 있나? 구우려면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? 지금 여기 트루님이 굽고 계시네요. 지금 팔금이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. 그 제가 좀 먹겠습니다.
아니 자기들만 맛보지 말고 나도 좀 그거 좀 먹읍시다. 구워지고 있는 거 맞아? 맛이 어이 좀 설리겄는데 이거? 예. 자 일단 바로 일합시다 다들. 집 빨리 짓고 집 안에서 다들 침대 만들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빨리 다들 지금 통나무 집 짓는 거 빨리 여기 뒤에 뒤쪽에 지금 자재들 있잖아요. 빨리 좀 다들 날려주세요. 23개 나무 짜게 진 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? 다들 채워 넣어 주세요. 자, 다들 채워 넣어 주세요. 길게 누르면 집어지고 이거 나무 중간 이거 그 나무 짜갠 새끼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짜증나네. 열심히 다들 나무 캤는데 지금 필요치 않는 통나무를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등분 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. 어우 난리도 아니다. 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구나. 어 여기다 넣는 거네. 여기 재료네. 짜게 진 나무 통나무들은 여기다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쉼터에다가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들. 야 그래픽 지리네. 이게 프레임 드랍이 저만 심한가요? 저는 별로 없어요 프레임 드랍. 이게 비와서 그래요 비와서. 사양을 좀 낮추세요. 사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. 그림자 같은 거 꺼주시고. 3080Ti인데 3080Ti요? 네 50프레임 나와요. 제가 52프레임 나오는데 2080Ti랑 별로 진배 없네. 뭐 144프레임 안 나오면은 뭐 뒤지는 병 걸리신 거 아니니까. 예 그 꼴값 떨지 말고 빨리 집 짓는 거나 지금 다들 하세요. 자, 몇 개만 채워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빨리빨리 좀 합시다. 움직입시다, 다들! 코테인님, 저희 잡은 언제 잡니까? 이거 빨간 불 들어왔는데? 그리고 저기 저기 그 천 있는 사람들 옆에다가 지금 그 벽 옆에다가 횃불 박아놨으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채워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쉼터에다 넣어놓겠습니다. 옆에다가 양옆 사이드에다가. 그리고 나서 다들 개인 침대 만들라고 잘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자, 그 횃불 달아주시고 위에 지금 천장에 지금 지붕이 제대로 안 갖춰졌거든요. 지붕 뭐합니까? 지붕 줘. 지붕 지어야 될 거 아니야. 천도 채워주고 옆에 있는 세 개 그 벽 횃불은 제가 해놨어요. 지붕 줘야 되는데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. 환장하겠네 진짜. 예, 계속 나르고 있습니다.
자, 집이 거의 다 완성돼가고 있습니다. 아이, 트롤님은 아까부터 뭐 좀 보니까 좀 뭐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데? 당신 뭐 하는 거야? 훈제용 만들까요? 아, 메이크 푸드? 아, 푸드 만들고 있어요? 푸드 아티스트네. 그거, 예. 자, 통나무 앞으로 두 개만 나오면은 집 완성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완성됐습니다. 잠시 다들 기다려주세요. 첫째는 이거 수레, 나무 수레 먼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거? 어, 잠깐만요. 그 저 테이블 옆에 만들어 놨으니까 트롤님 그 테이블 옆에 그 제작도 보시고 거기다 고기 다 구워가지고 셰프 역할 좀 해주세요. 예, 그 통나무 채우고, 예, 그리고 주 수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천 넣습니다. 저는 그럼 그 아니 근데 이거 문 어떻게 하나요 이거? 문이 안 열립니다. 다 떨어 놓을게요. 아,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구나. 작은 문입니다. 그 저기 수레가 없네? 이번 게임 버전은 수레가 없나봐. 수레가 아예 안나와. 수레가 전혀 안나오는데? 수레가 없이 어떻게 만들지? 예, 밝게 줄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자, 일단은 수레가 없습니다. 수레가 이번 버전에는 아직 안 나왔나봐요. 아직 만드는 방법을 모르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나무 그 선반들 나무 통나무 그 저 저장함을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일단 좀 그 다들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무 침대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쉼터 앞에 보이죠? 쉼터에다가 그냥 줄줄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. 그리고 일단 쉼터부터 일단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깐만, 아휴. 밝기 좀 줄일게. 이게 수레라고요? 아닌데? 수레라고 안 돼 있던데? 파리채 덫이잖아. 덫이야, 덫. 이건 뼈 제작 덫이고. 아니면 저희가 아직 제작법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? 발견해야 되는 제작법은 제작법이 나오는 곳이 있나? 아직 모르겠네, 그거는. 어. 아, 저 이거 게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. 그래 뭐냐? 제작하는 게? 편히 저 이거 물고기 더 설치하고 올게요. 식량이 좀 많이 부족. 이거 하나 남았어요, 하나. 오케이, 좋습니다. 오, 반려동물 간식 이런 것들 올려놓는 거구나.
뭐 좀 먹을 거 저 처먹을 거 없나? 반려동물 간식인데 내가 먹어도 되나? 게사료 먹는 게 되나요? 먹어볼까요? 오, 피 찬다. 그 다들 인벤토리 열어보시면은 그 강아지 간식 있어요. 게사료들 쳐드세요. 예. 자, 그리고 그 침대들 만들어서 예, 침대들 만들어야 돼요. 침대. 아, 이게 그건가? 아까 저기 그 나무 위에다 짓는 그거. 어, 나무 대피소. 너무 낮나봐. 뭔가 좀 바뀌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좀 더 높이 지어야 되나? 오케이. 해놓고 여기 위에다 짓는 것 같은데? 아니네. 아직 지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뭐 뚫어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네. 아예 나무 위에다 짓는 거야? 어,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고요. 일단은 나무 침대를 만들어서 좀 일단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침대. 내 자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뭇가지들 두 개 더. 오케이, 덕테이프까지. 개인 침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무 침대 제가 지금 쉼터 안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. 다들 와서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장 모드가 방장만 되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. 이제 다들 그 개인으로 창을 좀 만드시고 그 횃불 만드는 방법, 창 만드는 방법 다들 터득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식량을 조달하는 그 인원들을 좀 뽑겠습니다. 어, 뭔 소리야 이거. 씨발 이거. 어? 네. 그 물고기랑 이런 것들 좀 잡으러 갈게요. 예. 바로 옆에 그 호수 있습니다. 그 호수가 보니까 그 산기슭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쪽에 그 물고기 덫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건 뭔 물고기야 바보 병신도 아니고 이렇게 얕은 곳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덫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물고기 안 잡힙니다. 이거 오키도키 네? 작품 같은데 병. 네, 네. 아니 근데 여기 물고기 보시면 여기 물고기. 와! 무슨 소리입니까? 어? 뒤에 있잖아, 헨리 뒤에.
어 뭐야 뭐야 뭐지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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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아니 놀래라 개새끼들아. 아 존나 아, 놀랬네. 아 라이프님이 갑자기 아 왜 이렇게 오바를 해. 아니 화살 12방을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. 아니 화살 12방을 맞았는데 안 죽는다고? 이거 완전 좀 강력한 놈이네. 코테니 여기가 물고기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잖아요. 해갖고 여기다 설치하려 했거든요. 그냥 수제로 잡으면 안 되나? 모르겠어요. 수제는 안 잡히는 것 같고 여기다 하려 했는데 물이 너무 깊어갖고 설치가 안 돼요. 일단 강 하리로 좀 내려왔는데 물고기를 잡기가 좀 힘드네. 벗으로 잡아야 되나 보다. 잠시만요. 한번. 오, 내 나무 굴러. 그 강 하류에 청둥오리 날아다니는데 이 새끼들 좀 멍청하네. 나 방금 그 아, 고기 얻었어. 요거 구워 먹어야겠다. 개인 식량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. 예. 뭐 내가 여러분들 그 저 입까지는 책임을 못 지어드릴 것 같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강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키도키처럼 이렇게 저기 그 덫을 만들어갖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을 테고. 예, 잘 들립니다. 아이고 가고 있습니다. 나는 육식이 마음에 드네. 직관적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? 침대 앞으로 좀 모일까요? 네. 지쳤다고 뜨네요. 예. 네. 지쳤다고 떠 지금. 밥 먹고 자야겠다 나는. 안녕하세요 형님들. 그 지금 굽고 있는 고기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. 네. 와 배고픔 야무지게 차네. 어떤 새끼 내 고기 처먹네. 에휴. 뭐야? 그 자 침대 위로 자 침대로 와주세요. 여기서 다들 하는 것 같은데 침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. 아닐 수도 있어. 네네네. 오케이. 다들 하나, 침대 하나로 가능하네요. 개인적으로 침대 그 저기 침대에 다들 Z 눌러가지고 좀 쉽시다. 네. 다들 아, 좀 네, 와주세요. 네 명 있고요. 어 뭐야? 방금 어떻게 된 거지? 제가 봤는데 그냥 갑자기 건물이 터지면서 죽으시던데요, 형님? 그치, 이거 누군가가 장난친 게 아닌 것 같은데? 건물이 터지는 거 이거 식인종이 낮에도 이렇게 공격을 하나? 말이 안 되는데? 일단 다들 창 들어. 이거 누가... 이거 누가 X 누른 거 아니에요? 누가 수류탄 깐 거 아니에요? 근데 킬로그가 안 뜨나 원래 누가 수류탄을 깠다면? 아니 수류탄이... 아니 제가 지금... 적으로... 예. 제가 지금 사건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통나무들이 살아있는 걸로 봐서 누가 X를 누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수류탄이 의심이 되니까 그 인벤저라고 아니, 수류탄을 예예예 예, 말씀하세요. 들어봐요 한번 손으로.
그 수류탄이 없는 게 범인일 거 아니에요? 아니 약간 저녁에도 무슨 해골덩어리 날라와서 막 터져서 죽었더라고요 저? 어, 그런 거 같아요. 확실합니까? 아 이거 완전 건물은 X가 안 되네. 그렇다면 수류탄이 명확합니다. 네, 확실해요. 그러니까 그 인벤 열어가지고 수류탄 있는지 확인해봐요. 이거 다 아니, 이거 시진종이... 어떤 새끼야 수류탄 던진 거야. 왜냐면은 폭발 소리 들고 펑 터졌잖아. 아까도 누가 수류탄 가지고 장난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요. 저도 뭐 해골 덩어리 맞아서 터졌어요 그거 누가. 해골 아니야 이거 지금 수류탄 던진 거야 누가. 아 씨발 진짜. 이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네. 제가 봤을 땐 그 자꾸 식인종 타령하는 사람이 범인 같습니다. 오케이. 저기 그 사람이 던진 것 같아요. 여기 플레이어 중에서. 이게 맞아 얘들아. 이게 맞아. 저 유선들이 다 사라졌다. 아 이게 맞아.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더라도 이게 아닌 것 같아. 보니까 이게 씨발 수류탄 지금 두 번 죽으니까 족같네 기본. 네 그러면 디스코드로 할까요? 그냥 무전기 말고? 어 무전기 꺼라 다들. 에이 쌍갓나 새끼들. 어 무전기 힘들어. 아니 십새끼네. 아 이게 씨발 재밌나? 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씨발. 제가 수류탄 한 게 있거든요 형님. 던져볼까요 한번? 어 던져봐. 아 잠깐만 형을 줘볼까요? 형이 저를 던지세요 저한테. 제가 뿌릴게요. 어떻게 뿌리죠? 됐어요. 제가 형 인벤에 넣었어요, 제가. 아, 이렇게 넣을 수 있구나. 아니, 집으로 던지지 말고. 맞네. 이거 맞나?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어떤 새끼가 수류탄 던진 거야. 멀리서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러고 던진 거야. 이렇게. 와 집이 그냥 없어지네. 와... 오늘 맛배기 포레스트 여기까지고 좀 믿을 수 있는 자들로 제가 공지를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예 그 신체 포기각서 그리고 집문서 예 이런 것들 좀 지참해 주시고 예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싹 다 포함해 가지고 예 핸드폰 번호까지 싹 다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 오늘 포레스트는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트야. 저 방금 JAY였는데 지포스 리플레이 봤는데 REMZY라는 사람이네요. 아
진짜로? 두식님, 그러면 그거 카페에다 좀 올려줄 수 있어요? 유튜브 본인 채널에다가 그냥 업로드하면은 그냥 업로드했는데 그거 갖다가 링크로 해가지고 좀 올려줘. 그 범인 검거 현장 해가지고 이 새끼 내가 그 집 주소 IQ 추적해가지고 얘 죽일게요. 예. 제가 사제 폭탄 만들었고 그 새끼 집에다 던져놓고 내일 그 방송 할게요. 야방으로. 걔 상렬의 새끼.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그 새끼 집에다가 그 저기 사제 폭탄 던지고 오겠습니다. 개새끼네. 아 씨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. 아 이렇게 오픈방으로 하면 안되는구나. 아 재밌는 게임을 갖다가 이게 지금 존나 개심하네. 근데 재미는 있다. 어. 근데 재미는 있어. 재밌네. 그거 유튜브 그 본인 계정에다가 이렇게 아무거나 안 쓴 아이디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링크 해가지고 바로 올려주시면 카페에다가 링크 첨부 좀 해주세요. 이 새끼 잡겠습니다. 화면 공유? 아니 그냥 그 카페에다 올려주거나. 아 카페 아이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. 에이 됐어 그냥. 에이. 그럼 화면 공유 할까요? 화면 공유 어떻게 하지?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됩니다. 어떻게? 그 게임방 대기실로 와달라고 해주세요. 아 디스코드? 네 디스코드. 디스코드로 좀 약간 들어와보세요. 개두식님 디코 화면 공유를 좀 볼게요. 걔 쌍놈의 새끼. 아니면 그 업로드를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 URL로 보내주면 되잖아. 굳이 카페 안 올려도. 예. 디코 좀 들어와봐. 안녕하세요. 뭐야? 오케이 잠만. 네. 보여드릴게요. 아 그 새끼 진짜 십세네. 아 여기 화공이 안 되네요. 이게 그 권한이 안 됐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. 라이프가 줄 거야 줄 거야. 네네. 저건 어때요? 라이프가 줄 거야. VAR 판독으로 좀 보겠습니다. 아 어쩐지 그 아무리 그래도 식인종들이 이렇게 그 저기 폭탄을 던질 수는 없지. 걔네들이 뭘 알아. 폭탄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면 씨발 진작 마체테 갔다 우리 썰었겠다. 이 맞죠 여러분들? 권한 드렸습니다. 원래 리플레이를 자주 해가지고 이게 딱, 오케이 오케이 딱 죽었을 때잖아요. 여기가 지금 죽었는데 나 지금 이제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요. 네네. 죽었잖아요. 예 죽었어. 예, 지금 사람들 이제 다 리스폰하고 여기서 알이 두 개잖아요. 근데 분명히 하는 하나 알은 라이프님이고 알이 렌지님밖에 없어요. 여기서 다 보면 다 리스폰했는데 이 알 캐릭터 이게 보이시죠? 여기 이건 이 사람만 딱 있어요 저 안에. 아, 네, 그렇죠. 씨발 새끼네. 그럼 여기 저기 오두막 집에서 안에서 지금 오키도키님 밑에서 나무 캐고 있었을 거고 저번에 지금 집 안에서 던진 거죠. 알. 와. 예 보이죠 저기 이분이 던진 거죠. 그래서 된 거다. 와 개새끼네. 아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와 완전 상간나 자식이네. 하, 존나 열받는다. 다 모여있을 때 폭 같네. 진짜 미친. 처음에 죽은 것도 저 새끼고 두 번째 죽은 것도 저 새끼에 의해서야. 아 오픈방을 해놓은 게 내 잘못이다. 역시 인간은 추악해.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. 인간이 제일 무서워. 식인종보다.
음흉하게 여드름 잔뜩 난 얼굴로 그냥 쳐 빠개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최고 업적 쌓았겠네. 여드름 터져라 개자식. 아, 마이크가 안 켜졌었구나. 아, 미안합니다. 예, 일단은 저 오늘 그 미스테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테리 끝나고 나서 예, 밥을 먹으러 갈게요. 예. 그냥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그냥 미스테리 끝내고 방종한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지. 바이크 탈까? 잠깐 뭐 강화도 정도 다녀오는 거는 일도 아닌데. 조금 자고 있나서 이따 낮에. 그것도 나쁘지 않다. 일단 예, 미스테리부터 갑시다. 오케이. 미스테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자, 미스테리 갑시다. 어제 맹금류가 이 자리 올려줬는데 진짜 이거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. 제가 자기 전에도 계속 뭔가 그 여운이 남더라고.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? 근데 이 새끼 죽었어. 맞아. 이 사람이 제보한 사람이 너무 신빙성 있는 이런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죽은 것 같아. 매니큐어 사건 그 저기 가해자. 자동차 공업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도장일을 했었고 그리고 여자 같은 성격에 손을 깨끗이 하고 언제나 손톱을 번질번질하게 만드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법적으로 어떤 그 큰 증거는 없었으나 100%다. 예. 뭐 범인 찾았어요. 수류탄 던진 거. 맞아요. 그 새끼예요. 쌍놈의 새끼. 흘러서 올리면서 지금 다니면서 보는데 형 앞으로 폭탄이 날라가서 터지는 것까지 보이는데요? 던지는 소모탄. 누구야 그 새끼 맞아? 트롤 트롤. 트롤이었다고? 네, 처음에 던진 건 트롤이에요. 트롤 트롤. 형 던져가지고 던지는 모션까지 나오는데요. 형 앞에 수류탄 튀는 것도 보이고. 첫 수류탄은 트롤 트롤이었어? 나는 니들이랑 게임 안 해. 내가 진짜 온갖 모진 그 언어폭력 마렵다. 난 절대 니들이랑 그 게임 안 할 거고 너넨 넘어가자. 화면 공유를 보여드릴게요. 예전에 봐봐. 와 소름 돋는다. 화질 나오죠? 보이시죠? 안 보여. 아 방송 보기 오케이. 네. 잘 보세요. 트롤 트롤. 잘 보세요. 네, 여기서 잘 보세요. 느리게 갑니다. 화면이 작아. 전체 화면을 해주면 안 돼? 어디다 했대? 잘 보이냐 이거? 어. 잘 보세요 여기서. 어. 저 재생이 안 되나? 아유 파플레이어 저기 렉 먹었네. 껐다 켜. 좀 찾아올게요. 32분. 야,
두 번의 폭발이 둘이 아니 테러리스트가 두 명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. 이게 미스테리다. 와. 형 다 보이죠? 보자. 보이시나요? 어 보여 보여 보여. 이러면 제 둘이서 제 죽이잖아요 여기서. 어 제이드랑 랄프랑 싸우고 죽이고 나서 잘못해요 쓰루탄 어떻게 날라오는지. 어 자 날라왔죠 쓰루탄. 어 쓰루탄 쓰루탄이야. 어 여기죠. 어 여기 고개를 돌려요. 어 누가 있어요 저기 방금 못 보셨죠. 다시 어 볼게요. 다시 제대로 멈춰야 돼. 자 쓰루탄 날라왔죠. 어 오른쪽 자 보세요. 던진 사람 누구예요? 이 씨발 새끼야. 야 트롤 트롤 개새끼야. 너 진짜 씨발 너 진짜 개새끼네. 딱 궤적이랑 있는 위치가 저 사람이에요. 와 형 표정이 좋아. 이거 식인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트롤 트롤이랑 뭐지? 제인 아까 말해준 사람이잖아요. 우리 친구 같기도 하고. 배정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거 배속 어떻게 하나요? 그 컴마 점이랑 그 반접 그 저거 있잖아. 쉬프트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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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있는 거. 싱크인데요 이건? 아 싱크야? 네. 그러면 그 위에 그 대괄호. 대괄호? 어. 반복인데요? 뭘로? X랑 C네. 어. 반복 어떻게 끄나요 이거? 반복은 그 그 대괄호 옆에 옆에 있는 거. 그 엔터 위에. 0.3배 그럼 저라고 뭐, 뭐라 가신 분이 있는데 잘 보세요. 전 창 들고 있어요. 수류탄이 보세요 이렇게 날아오네. 아 이 새끼였네. 이 사람도 손에 뭘 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이에요. 던지는 궤적까지 보이는데 존나 패고 싶다. 야 이 개새끼야. 알겠습니다. 아 소름 돋네 진짜. 반전 지린다. 아니 수류탄 못 참는 거 나도 알겠어. 전직 테러리스트로서 나도. 근데 이건 아니지.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 다 같이 모인 거였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수류탄 던져가지고 뭘 위해서 그랬니? 처음 목소리만으로 비호감이었다가 일 계속 열심히 했던 미선님 이제 보니까 미선이가 선녀였네. 에휴 넘어갑시다. 나는 돌을 던졌지 수류탄을 던지지 나는 폭발물을 던지지 않았어. 설마 했지.